안녕하십니까. 복해나니어 원장 서영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요통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단 골반하고 요추, 청골 이렇게 골반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추, 청골, 장골, 대퇴골까지 이어지는 이 골반 리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다음에 허리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관계된 이 골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요추 4번, 5번, 청골, 그리고 장골, 골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퇴골. 이렇게 크게 뼈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허리 쪽에 골반 리듬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로 안정시켜주는,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직립을 할수 있도록, 설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생긴 모양이라든지 기능을 보면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보다 주로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쪽에 관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골반 쪽에는 힘줄보다는 인대들이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뼈가 움직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뼈가 이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제일 주된 기능은 직립을 위한 설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덜 움직이는, 움직임이 적은, 힘을 받는, 체중 부하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반은 특이하게 남자와 여자의 정상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골반 쪽에서 결국은 여자분들은 아기를 가지고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 모양 자체가 아기를 임신을 할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남자분들은 그런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골반 모양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관절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골반 관절에 걸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골반 리듬이라고 이야기하는 허리 부위, 요추뼈와 청골과 이 장골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인체가 직립을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리적 기능에 따라서 골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골반의 좌우, 골반 크기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그리고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뼈 모양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이 골반 리듬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제가 이해하는 수준 정도는 한70% 정도. 그리고 기타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소견을 보아야지만이 좀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은 허리 부분에 관계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